그 강의 주제는 이제 전체 주제는 원래 그 철학자 박인문 선생의 그 저작 중에 그 문학 속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나왔던 게 이제 지혜 간행됐는데 뭐 저자가 이게 젊었을 때 이제 쓴 책입니다. 어느 잡지에 이 연재를 하고 단행본으로 묶었는데 제가 아마 20대 초반에 읽었고 그 당시 기억으로는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이제 문학 철학 양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학 작품 속에서의 그 철학이란 주제, 철학적 주제를 어떻게 이제 읽어낼 것인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제 버전으로 뭐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저자가 다룬 책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 가량은 이제 제가 골랐습니다. 15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인데 제가 한 7편 정도를 골랐으니까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작품 중에 제가 다른 강에서 이미 다룬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어서 좀뺀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7편 정도를 이제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제 이제 박인문 선생의 책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다시 읽다 보니까 이제 이전하고 좀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저자하고 좀 견해 차이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각자가 좀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런 거좀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이제 그 조금 무작위적, 작품 선정이 무작위적인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랜덤하진 않습니다. 15편 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선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략 제 기억에는 아마 시대순으로 조금 배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볼테르의 깡디드 이런 식으로 가고 맨 마지막에는 로렌스의 이제 사랑에 빠진 여인들 이런 작품이 뭐 근래에 번역됐죠. 작년에 번역돼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읽을 기회가 생겨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다루면서 이제 부제는 그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 작품이 많이 그 다뤄지는 방식이긴 합니다.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그 사실 문학 속의 철학이라고 했는데 문학과 철학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 등이접속사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철학. 혹은 이제 문학 대 철학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데 문학 속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한두 가지 의미 정도로 이렇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주제들, 문학 속에 들어와 있는 철학 뭐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주제나 어떤 주장이 문학 작품 속에 들어올 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가, 내지는, 문학 속에서 어떻게 문학화 되는가, 이런 부분에도 저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문학과 철학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미 이제 플라톤의 국가 같은 데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오래된 불화 관계라고 그랬죠. 이 시와 철학과의 관계를. 시의 연장선상에서 문학과 철학과의 관계도 그렇게 그 의존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경합적이고 한편으로 충돌하고 이렇게 대립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문학 작품 속에 이렇게 철학이라는 주제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국가라는 대화편 자체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플라톤의 대단히 문학적인 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시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저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그런 게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도, 뭐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헤겔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장. 이 작품을 유명하게 만들었을 뿐더러, 이제, 헤겔 이후에 한 몇백 년 동안 이제 논란거리로 만든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는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어떤 그 권위에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그 계속 그이 작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어떤 해석으로 중요한 해석으로 이렇게 권위를 그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처음 따지는 건 아니고 이미 그런 헤겔의 견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론들이 이렇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로 이제 페미니즘 쪽 시각에서 또 이제 정신분석 비평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많은 비판과 비평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런 건 사실 뭐 학술적인 논문들에서도 많이 다뤄지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고 우리가 그냥 작품만 읽는 걸로도 충분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그 헤겔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다른 독해를 우리가 그이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거고 앞부분에는 그 테바이 이게 뭐 영어로는 테베 근데 이제 히라보 발음에 가까운 건 테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이제 혼용되고 있는데 테바이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디푸스 이 왕가의 비극의 전사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소포클레스 작품 중에는 이제 먼저 쓴 작품인데 오이디푸스 3부작 가운데 근데 그 연대기적으로 배열하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놓이는 그런 이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 그 다음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안티고네 이런 순서가 되죠. 그런데 창작 순서상으로는 이제 이게 먼저 쓰인 소포클레스의 초기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한 중기작, 그 다음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가 이제 후기작 이렇게 됩니다. 흔히 이제 그 그리스 비극이 뭐 희극도 있지만 이제 그리스 비극이 그 서양 문학사에서 굉장한 그 어떤 장면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 문학사의 어떤 3대 정점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비극,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조 시대의 그 색스피어 비극이 있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문학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정점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의 견해를 얼추 제가 약간 변형한 것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가 3대 걸작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이디푸스 왕, 그다음에 햄릿, 그다음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얼추 이제 세계의 그 어떤 정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포 그 이제 그리스 비극 가운데서도 이제 최고 걸작들이 이제 소포클레스의 작품으로 간주가 되고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대표하는 작품이 이제 오이디푸스 왕과 이 안티고네입니다. 근데 이두 작품은 서로 이게 자웅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낫다 못하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두 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파가 있고 그다음에 안티고네파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최고의 걸작인가에 관해서 여기 조금 나눠집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조금 유력하다가 그다음에 헤겔 때문에 안티고네파가 이렇게 또 세를 좀 얻고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근데 창작 시기를 뭐 고려하자면은 뭐 초기작 안티고네보다는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좀더 복잡한 작품이고 문학적으로 좀더그 뭐랄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주제적으로 보면은 그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너무나 이제 좀 파견하게 그 어떤 무게감을 갖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막상막하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료에서는 앞부분에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뭐 간략한 전사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과 유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이제 결혼할 거라는 이제 신탁 때문에 그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버려지는데 근데 이제 이 목동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맡기는 바람에 코린토스 왕가의 그 왕자가 되죠. 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이디푸스가 좀 큰 다음에 자기에게 내려진 이 그 저주를 알게 되고는 이제 그 코린토스를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 자기 원래 이제 고향인 테바이로 돌아가던 중에 길가에서 만난 한 노인과 그 일행을 그와 이게 말다툼이 붙었는데 발끈해 가지고 이제 노인을 이렇게 그 쳐서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자기 아버지였는데 뭐 그런 내용은 이제 다 아실만 하고 그런데 이제 라이오스 왕이 실종된 중에 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를 푸는 바람에 테바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오카스테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남 이녀를 두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티고네의 배경입니다. 플리네이케스하고 에테오클레스라는 이제 두 아들이 있고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리네이케스가 이제 왕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이제 갖기로 했는데 그 에티오클레스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플리네이케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두 형제가 전장에서 싸우다가 둘이 이제 서로를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둘 다 이렇게 전사하고 난 다음 시점부터가 이제 안티고네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여기 왕가에 이제 남자들이 다 그 죽고 전사하고 하는 바람에 그 크레온이 인척인 이제 크레온이 이렇게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포고령을 내리게 되는 게 반란자인 플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시키는 거. 그러니까 테오클레스는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되 반란자의 시신은 묻지 않게끔 포고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오빠의 동생의 안티고네는 자기에게는 이제 이 망자인 두 사람이 둘 다, 물론 둘 다 이제 서로 이렇게 적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를 죽이고 죽은 거지만 두 오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그 차별적인 포고령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장면, 안티고네 첫 장면에서 이제 동생 이스메네에게 이제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메네가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안티고네가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이제 그 오빠를 이렇게 장사 지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을 그 뭐 곡괭이로 파고, 그 다음에 뭐 무덤을 이렇게 형실을 갖춰가지고 묵고 하는 거는 하지 못하고, 이제 이 간이 장례 같은 거죠. 이렇게 흙을 뿌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성수를 뿌리고 하는 식. 이게 간이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자 합니다. 그림에서는 그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거기 자료에서는 7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플리네이케스의 시신이 거기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이제 이렇게 흙을 뭐 뿌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 거기는 이스메네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작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뭐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제 크레온과 둘이 이렇게 그 대적하게 되는 게 이 작품의 이제 중심부입니다. 자료에서는 4페이지로 넘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크레온의 경고에 대한 이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사로부터 이렇게 안티고네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작품에서의 그 대립 관계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이제 안티고네와 크레온과의 대립만 있는 건 아니고 안티고네 이스메네 사이의 대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크레온과
그의 아들 하이몬사의 대립도 있고, 그 대립 구도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그런 걸 좀 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안티고네와 헤겔 사이의 어떤, 아니, 헤겔이란다. 그 크레온사의 대립 구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른 대립 그 구도가 조금 강과된 면이 있습니다. 작품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주장들에 비하면 문학 작품은 삶의 좀 더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떤 철학적인 그 뭐 그 명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양상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작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4페이지 밑에서 둘째 달락 보시면은 이건 다시 반복해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어떻게 대립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크레온이 안티고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신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인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그 누이로서 오빠의 장례를 치러야 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고 안티고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는 국가의 법보다도 여기서는 크레온의 포고령인데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다 우선한다고 보는 게 이제 안티고네 입장이고 크레온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이런 어떤 자기 그 포고령에 대한 그게 국법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느냐라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거를, 그, 위반한 이제 안티고네를 그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건데, 해결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데, 어느 입장이 맞고 어느 입장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입장 다 옳다라는 겁니다. 둘 다 타당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옳은 주장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작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레온의 입장은 크레온도 나중에 그 철회합니다. 크레온의 입장은 없어요. 이 작품의 결말에 보면은 물론 이제 뒤늦은 철회여가지고 이미 아들과 이제 자기 아내 죽음을 막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데 여하튼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안티고네와 크레오네 이 둘이 이렇게 대립하는데 이 작품의 결말에 가서도 안티고네는 뭐 그 말하자면 종교라고 한다면 거의 순교자인 거죠.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입장 내지 고집을 철회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뭐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살하게 되니까. 반면에 이제 크레온은 이게 철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대립시키고 있는 건지 좀 다시 생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해결식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의 그냥 전반부에만 해당됩니다. 그냥 전반부의 구도에서 이렇게 둘이 맞서고 있는 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장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옳은 주장끼리 이렇게 맞서는 걸로. 그런데 뒤에 가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이몬이 이렇게 충고를 하고. 그 다음, 코러스에서도 이제 좀, 크레온을 좀 만류하고,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크레온도 더 버티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철회해요. 이제는 물러나야겠구나, 뭐, 필연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 비극적인 그런 이제 대가가 이 크레온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작품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소포클레가스가 쓴 안티고네는 여기까지 다 다루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거의 제목은 안티고네이긴 하지만 크레온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크레온의 비극이면서 안티고네 비극이라고 하면은
저는 비극의 주인공은 대개 어떤 어떤 과오, 오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결함 혹은 이 과오냐고 하면은 이 크레온의 오만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온하고 당당하게 맞선 안티고네도 오만하면은 뭐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오만 대 오만 이게 충돌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크레온의 비극이 그 오만의 어떤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의 안티고네 비극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인상은 그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두 인물이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너무 좀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이 두 인물들이. 헤겔에 의해서 안티고네는 뭐 굉장히 고결한 인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 줄줄이 있습니다. 안티고네 예찬자들은. 헤겔만 하더라도 지상에 나타난 가장 고결한 인물. 이렇게 헤겔이 이렇게 그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헤겔은 거기에다 크레온을 이렇게 그 맞대응 시켰어요. 그러니까 크레온도 얼추 그러면은 이게 고귀한 내지 고결한 인물하고 이렇게 맞짱 뜨게 되면은 그 급이잖아요. 크레온도 어떤 대의에 있어서 대의에 충실하고자 한 면에 있어서 안티고네와 이렇게 대등한 어떤 인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상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조금 도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헤겔이 얘기한 철학이 얘기한 이 작품의 어떤 주제 구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포클레스가 실제로 쓴 작품에서 이 작품의 구도 혹은 주제하고 좀 비교해 분리해 가지고 좀 대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에서는 5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대목은 뭐 다시 보려고 합니다. 번역은 좀 그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 인간들을 다스리는 신의 정의는 당신의 명령이나 법과 무관하고 그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게 이제 안티고네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코로스의 대화에서도 나오는데 코로스 장의 대사에서도 얼추 신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거를 미처 이제 크레온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에 잠깐 보시면은 거기 안티고네의 오만함을 언급하면서 그녀를 처벌하려는 크레온 자신이 오만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점. 둘 다 오만합니다. 둘 다 오만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주장의 그 절대적인 어떤 정당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르게 보면은 좀 숭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충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두 인물이 서로 어떤 대결 구도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네, 물론 그 구도가 그렇게 끝까지 가진 않게 되지만 그다음에 이 오만이 어떤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가 하는 거. 이 작품에서는 결과만 따지자면은 일가족의 죽음. 자기 사랑하는 가족 아들과 아내의 죽음. 그다음에 안티고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 자신이 이렇게 초래한. 그래서 이 작품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이스메네입니다. 이 집안을 통틀어가지고 여자 혼자 살아남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이스메네에 대해서도 6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오이디푸스 3부작을 거치는 동안에 이 집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이 이스메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필자도 이스맨의 판단과 현실적인 행동은 안티고네의 고결한 정신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녀가 마지막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은 좀 시사적이다. 이건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좀 그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령 그 셰익스피어 햄릿만 하더라도 햄릿의 우유 부단함 때문에 일가족이 다 죽잖아요. 그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그게 과연 그 현명한 행동이었던가에 대해서 원래는 자기 숙부만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레어티스 가문까지 다 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저 그 폴로니우스 집안까지도 다 죽고 그다음에 여기 그 햄릿가도 자기 숙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 어머니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일가족이 다 죽게 되고 덴마크 왕실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과연 그만한 대가를 치러도 좋을 만한 우유부단함인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안티고네의 오만함이라는 게 이런 대가를 치를 만한 오만함인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고결한 걸로 충분한 건지 뭐 저런 거 비슷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가요? 그 계백 장군이 나갈 때 그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의를 위해서 물론 어떤 고결한 대의를 위해서 그 뭔가 항상 뭔가 이렇게 희생되곤 합니다. 과연 그럴 만한 건지, 그럴 만한 게 가치가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크레온의 오만이 이게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두 오만 사이에서 그래 안티고네가 그 안티고네 오만함이 옳은 오만이고 여긴 그릇된 오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좀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오만을 좀 다르게는 고결함이라고 이렇게 포장도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6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그러니까 크레온의 명령에 따랐더라면 안티고네는 파멸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이스메네입니다. 이스메네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품 초반에 그 안티고네와의 그 대립 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작품에서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메네가. 그러니까 크레온이 금지하셨는데도 이제 오빠를 매장하려고 하는 건가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나와 가족 사이를 막을 권한이 그에겐 전혀 없다. 그러니까 크레온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메네가 언니를 좀 만류합니다. 그 이제 불행한 가족사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흥미로운 주장을 펴입니다.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선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남자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걸요. 이게 오늘날에 이제 여성 독자들 불쾌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제 얘기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더 강한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니까 두 가지 구도예요.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라는 구도. 그러니까 남자에게 맞설 수가 없다. 우리 여자들은.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라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게 포우령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지하에 계신 분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왜냐하면 이거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한 거고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력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스맨의 견해입니다.
지나친 행동은 분별 없는 짓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나친 행동이 안티고네 행동입니다. 안티고네는 분별 없이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분별 없다는 말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이스메네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퇴장할 때 이스메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언니가 분별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하게 됩니다. 분별이란 말은 뭐 고대 히라고 해서 그 이제 대용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이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성, 뭐 센스나 뭐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적인 어떤 정황에 좀 맞게끔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뭐 이런 게 이제 분별력인데 그 안티고네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이런 게 다 이렇게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딱 하나 있고 그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안티고네의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스메네는 좀 다릅니다. 이스메네는 현실 타협적입니다. 현실 순응적입니다. 현실에서 그 현실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남성, 이 남자들, 그 다음에 권력. 크레오는 이제 둘 다 해당합니다. 남자이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게 이스메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안티고네는 여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크레온이 안티고네의 이 도전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도전이면서 남자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텍스트가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한 뭐 그 연구 논문들 엔솔로지만 여러 권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작품, 그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 작품만 독해하면 됩니다. 안티고네라는 작품만. 그러면은 이제 그 여성과 철학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때 뭐 이렇게 페미니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구도를 가장 잘 그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안티고네입니다.